낭만서점 11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예, 평론수인 허입니다. 예, 저희 11회에서는 서점에 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노란 불빛의 서점이라는 책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했고요. 예, 오늘 정여울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뵈요. 작년에 네. 저 책 안녕 내 모든 건 나왔을 때요. 네네. 그 창비 겨울호에서 인터뷰 네, 있었죠. 예. 자담했었는데 네. 그때 저의 그 인터뷰어로 예. 해주셨었어요. 네네. 아, 그런 인연이 또 있으셨군요. 네. 저는... 원래부터 좀 자주 술자리 같은 데서 우연히 네. 많이 뵀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삼풍백화점이라는 소설로 문학동네 그때 젊은 작가 특집 할 때가 2005년이었나 그랬는데 네. 그때 젊은 작가 특집에 네. 정여울 선생님이 쓰셨어요. 아, 제 거. 예. 그걸 기억하세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네. 그때 이제 정여울이라는 이름 네. 석자를 알게 됐고요. 네. 그 다음부터 저도 쭉 따라서 읽고 있는 네. 네. 또 저도 정여울 선생님 독자예요. 네. 네. 네, 정여울 작가님 먼저 간단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유럽 탑10에 쓰여있는 글인데요. 작가 정여울은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잘 잊지 말아요 등의 따뜻한 감성을 담은 에세이와 마음의 서재, 시네필 다이어리, 정여울의 문학 멘토링, 소통 등 고전 및 문학 관련 입문서를 출간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계시고요. 한겨레에 내 마음의 도서관을 연재하고 KBS 라디오 책 읽는 밤에 마음의 서재 코너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동문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예, 제가 앞에 쓰여져 있는 작가 소개를 읽었는데요. 네. 저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여울입니다. 이번에 또 여행책도 다시 2권이 나오고 또 이제 많은 강연들을 하고 있는데 강연이 점점 저는 원래 인문학 강연을 주로 했는데 계속 여행에 대한 강연을 하라고 하시는데 좋긴 한데 저의 정체성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여행기를 쓴 것도 그냥 제가 문학적 글쓰기의 일환이었는데 예. 이제 독자 여러분들은 여행기를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를 여행 작가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여행 작가는 아니고 네. 계속 문학 평론도 할 거고 주로 이제 인문학적인 글쓰기, 에세이 형식의 글쓰기를 좀 자유롭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여행 작가로만 봐주시진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정여울 작가님 어떻게 모시게 되었는지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첫 번째 트랙 주제가 서점에 갔다였거든요. 네. 그래서 서점, 뭐 도서관, 책 이런 키워드를 떠올리다 보니까 네. 거기에 가장 잘 맞는 필자가 누굴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정여울 작가님을 아. 예, 만장일치로 엄청 예. 비록 영광입니다. PD님과 정여울 작가님과 저 세 명밖에 없지만 예,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네,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일부에서는 항상 책 한 권을 가지고 둘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네. 문학동네에서 나온 노란 불빛의 서점이라는 아, 책인데 혹시 네. 아직 못 봤어요. 예. 네, 읽어볼게요. 이게 예. 저희 이제 허위평론가님 표현인데 그 서점 오타쿠가 쓴 서점 아~ 이야기래요. 이분은 되게 재밌겠다. 네, 재밌어요. 서점을 네. 너무 좋아해서 미국 분인데 네. 고등학교 때부터 서점에서 일하는 게 장래 희망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계속 떨어져. 왜냐하면 고등학생이라. 아. 네. 그러다가 예, 네, 그러다가 아, 이제 18년인가 예, 예. 그렇게 오랫동안 서점에서 일하고 서점 뭐 출판사 영업도 하시고 그런 분이 예. 쓴 그 서점론이에요. 되게 생생한 아. 재밌거든요. 예, 헤르만 헤세도 서점 직원이었는데. 아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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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여울 작가님한테 첫 번째 서점의 기억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여기 네. 알려주신 책 마음의 서재에 보면 예, 약간 슬쩍 썼죠. 나오더라고요. 예. 네. 네. 어릴 때 저희 동네 서점 제가 10년 넘게 다닌 서점이 있었는데 어느 동네에 사셨어요? 저 공덕동에 살았어요. 네.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 가까운 아, 네. 공덕동에 아직도 부모님은 거기 사시는데 거기서 이제 서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평범한 서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일단 거길 갔어요. 그래서 뭐 피아노 악보도 사고 뭐 문제집도 사고 또 소설책도 사고
뭐 그 당시에는 보물섬이나 뭐 과학동화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읽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가서 일부러 사고. 그러니까 일단 책을 뭐 책이 배달 오는 적은 없었으니까 책은 항상 가서 사서 봐야 되는 걸로 알았으니까 뭐 서서 좀 읽어도 아저씨가 뭐라고 하시지 않고 네. 아저씨가 굉장히 당시에 서점 아저씨들은 굉장히 정답고 굉장히 또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네. 책을 본인들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래서 바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바둑책 중에 제일 좋은 걸 권해주고 뭐 또 테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은 테니스 책을 권해주고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문헌학자적인 네. 그런 감성을 가진 동네 서점 주인들이 많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때는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가면 또 좀 이렇게 그 사춘기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예 그런 좀 뭔가 성교육에 관련된 아, 예, 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예 또 아, 아저씨가 권해주신 게 아니라 예, 권하지는 네. 않았죠 네. 제가 몰래 봤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런 욕심을 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내 글만 열심히 읽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건 좀,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정말 말려야 되고, 예,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책도 써야 되고, 또 끊임없이 타인과 네트워크를 하고 소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책을 쓰고 읽을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나 누구나 쓸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고, 누구나 쓰는 사회가 좋은 사회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부추기는 사회는 더더욱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책 읽기가 아무도 내 책을 정말 뭐 서너 명밖에도 안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즐거운 사람들이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괜찮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10년 넘게 글을 썼기 때문에 약간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얘기가 네. 서점에서 멍 때리고 기다리셨던 예. 그런 시간들이 3000% 아니에요. 서점에서 멍 때리고 기다리셨던 네. 이런 순간들이 네. 네. 지금의 정여울 작가님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동안 정여울 작가님의 책을 보면 책에 대한 책이 참 많아요. 책에 대한 글들이 많아서 이분이 얼마나 꾸준히 읽어오셨는지를 진짜 탐독가라는 걸 정말 잘 알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정여울 작가님을 만들었다는 걸 네. 예, 알 수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정여울 작가님이 그 마음의 서재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 네. 프롤로그나 이제 뭐 이런 사이사이에 본인 에피소드를 이렇게 넣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 학창 시절부터 굉장한 모범생이셨어요. 그래서 무늬만 모범생이었어요. 시험이 끝났는데 예, 예. 서점에 가시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깜짝 놀랐어요. 갈 저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없었어요. 이렇게 꼬드기는 친구가 없었어요. 아, 예, 예. 여기 보면 날라리 친구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도 네, 있었죠. 예. 동경만 하셨군요. 같이 놀지는 않으셨어요. 같이 놀았는데 예. 그들이 결국 진짜 재밌는 거 할 땐 저를 끼워주지 않더라고요. 네. 뭐 미팅을 나간다 이럴 때 절대 저를 끼워주지 않고요. 그 아마 제가 끼면 네. 선생님에게 들킬지도 몰라 모범생이 껴서 새로운 해석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걔들이 밀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섭섭하기도 하고. 예. 근데 사실 어차피 가자고 해도 못 갔을 거예요. 저는 미팅을 평생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려워요. 대학교 그런. 때도 안 해보셨어요? 네, 대학교 때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친구랑만 사귀었어요. 항상 친구 같은 사람과만. 그러니까 예. 쉽게 만날 수 있는 근처에서 주변에 만날 있는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낯선 사람하고는 사귀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 그래서 그 일부에 그런 구절이 나와서 저희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는 네. 몇 살에 네. 무슨 책을 읽었다. 네. 그래서 나는 그 작가의 책을 다 읽고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세 개의 네. 빈칸이 있는데 네. 이 정여울 작가님이 그걸 채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 노란 불빛의 서점의 필자는 네. 나는 16살 때 그
분노의 포도를 읽고 존 스타인백의 범접할 수가 없는 모든 작품을 다 읽기 시작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저는 김용이라고 대답했고요. 아. 예, 영웅문. 네, 네. 정연 작가님은 그때? 저는 네. 에이브라는 문고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그 말씀드렸었어요. 아, 네. 저는 근데 책을 좀 이렇게 잡다하게 많이 읽긴 했는데. 방금 그 과로에 넣을 만한 그런 체험은 굉장히 늦게 왔어요. 언제예요? 29살 때. 29살 때. 최근인데요? 아, 최근이라고 말해주시면 고맙고요. 근데 29살 때 이제 박사 수료했을 때인데요. 예. 그때 이제 정말 박사 수료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끈떨어진 연애 심정이 돼요. 그래서 늘 평생 학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네. 거죠. 굉장히 무서워요. 막 금방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선생님들은 웃으실 거예요. 제가 별로 공부도 열심히 안 한 게 굉장히 모범생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학생이라는 것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학생이라는 거는 많은 어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부만 열심히 해도 예쁨 받는 존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게 되니까 학생증을 내밀 수 없게 되니까 너무 외롭고 무서운 거예요. 네. 예. 그때 처음으로 셀프 아카데미를 열어야 되겠다.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 숙제를 내주거나 옆에서 선배들이 권하지 않아도 예. 나만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런 나만의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때 어떤 절박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사들이 왜 절박함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연못을 찾는 심정으로 네. 예,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심정이었는데 어느 날 이 제 서재를 보니까 서재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거실에 책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 책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서 쌓아놓기만 했을까? 저 책은 책일까 가구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있잖아요. 너무 많이 산 거죠. 제가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럴 나이예요. 네. 예, 좋은 나이예요. 그래서 왜 그랬지 내가? 저걸 다 팔면 그래도 차 한 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인데요. 예, 네. 그래서 헌책방에 팔면 이거 차 한 대 중형차 뭐 예, 네. 살 수 있겠는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돈을 벌면 일단 책을 샀으니까. 근데 그때 딱 정말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그 수많은 책더미에서 책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이었어요. 아. 예.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이랑 예. 신화에 관련된 다른 책들 있잖아요. 뭐 엘리아데나 네. 뭐 레비스트로스나 이런 책들이 그 정말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그 예. 책들을 읽다가 다 포기했어요. 신화나 종교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진 저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왜 내가 공부해야 될까? 그리고 뭔가 아련하게 뭔가 가슴을 간지럽히는 그런 건 있는데 절박하지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정말 내가 공부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책을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신화의 힘을 읽으면서 밤을 새면서 막 펑펑 울고 예. 그러면서 신화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셉 캠벨의 책을 네. 다 사고, 예. 그리고 그걸 공부하다 보면 융의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가지게 됐어요. 분석 심리학. 예, 그래서 융을 네. 또 다 사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부가 확장되더라고요. 예. 좀 늦었죠.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네. 10년 전 정도 이야기인데, 네. 이제 네. 그 10년 동안 정혜호 작가님의 어떤 행보랄까? 네. 네. 걸어오신 과정들이 예, 이해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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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을 네. 저 2주일 전에 샀거든요. 오, 예. 예. 근데 사실은 아직 네. 펼쳐보질 않았어요. 네. 근데 오늘 정영일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따 집에 가서 네. 저거 한번 오늘 예. 밤을 새워 한번 읽어봐야겠다.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요. 그때가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요? 예, 네. 굉장히 어떤 펴보고 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강박관념으로 펴보면 안 되고요. 네. 정말 슬플 때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읽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예. 요즘 제가 또 그런 네 그렇게는 있었나요? 너무 해맑고 밝은 표정 아니세요? 네. 아니 저분 요새 좋은데 왜 네. 그러지? 뭐, 예, 네. 아무튼, 네. 저분
오늘 저희가 정여울 작가님이 그동안 많은 책을 쓰셨어요. 책을 생각보다 자주 내시는 편이더라고요. 예. 딴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예, 책을, 글을 쓰고 있지 않으면 자꾸만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어딘가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런 삶이 아닌 예. 다른 어떤 길로 도망치고 싶을 것 같아서 계속 글로 이렇게 이 바리케이드를 쌓아서 저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스스로에게 이제 어떤 뭐 긍정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이 컸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책을 본인이 쓰신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오늘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라고 미리 그 여쭸는데요. 네. 그 천년의 상상에서 작년에 나온 책인가요? 네. 마음의 네. 서재. 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나만의 도서관을 향한 인문학 프로젝트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글은 원래 한겨레 신문에 3년 동안 정여울의 청소년 인문학 코너에 글을 실었던 것을 묶은 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읽기에 좋았습니다. 분량도 짧고 분량도 짧고 네. 읽기도 편하고 청소년의 해서. 마인드로 네. 저 아무래도 사실 청소년들은 네. 독자 편지를 거의 안 썼고요. 어른들만 네. 예, 그것도 선생님들이 아. 많이 독자 반응을 많이 보내주셨던 글들이에요. 네. 청소년들의 신문을 일단 잘 안 보기 때문에 신문에 써도 읽어주시는 거는 그 선생님들. 어른들이 많이 네. 읽어주시니까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읽으시고 그럼 네. 이 책을 학교의 필독서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예.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예, 그런 식으로 학구역. 이렇게 네, 퍼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분량이 짧다 그래서 결코 이 안에 담긴 어떤 내용들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성찰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그런 풍부한 어떤 지적 담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아, 이 책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구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정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키워드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이 책의 또 다른 키워드 같아요. 그러니까 챕터들마다 그리고 책들마다 그 책을 텍스트로 읽기도 하지만 그 텍스트와 현실 사이에서 어떤 키워드를 다들 발견을 하시죠. 네. 그래서 또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중간중간 풀어놓으시면서 이렇게 삼박자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서 또 잘 읽히기까지 하죠. 네. 네, 이것이 정여울 작가님의 만의 매력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작가님이 직접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연재한 것들을 모은 것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새로 쓴 글들도 좀 섞여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가장 힘들게 썼던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네. 예, 한 3년 반 정도 걸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아끼는 책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욕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왜 필독서들 있잖아요. 뭐 대학마다 필독서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책이 그 교수님들이 많이 추천을 하실까? 그리고 예. 뭐 동서양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 책을 추천할까 하면서 막 체크를 해 보는데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책들이 꽤 있고요. 네. 그리고 절판된 책들도 많고 그 어떤 경우는 번역이 많이 됐지만 여전히 번역 논란에 시달리는 책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서 갑자기 부하가 확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뭐든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타인의 목록에 시달리고 있을까. 인생을 돌이켜보면 진짜 좋았던 책은 그냥 계속 다시 읽게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추천해줘서가 아니라 무슨 SAT 추천도서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추천하는 책이 좋은 책이더라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책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럼 이 각 예. 장들이 그 결과물들인가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꼭 서재라고 해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이 글을 이제 리뷰가 아닌 글로 저는 굉장히 신경 써서 쓴 건데 네. 그냥 겉모양만 보면 리뷰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립적인 한 편의 에세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그림 이야기도 있고 어떤 건 영화 이야기도 있고 뭐 소설 얘기도 있고 시 이야기도 있고 그게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서재는 이렇게 믹싱하는 거죠. 믹싱해서 나만의 책을 어떤 경우는 왜 스크랩북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내가 좋았던 문장들만을 골라서 그런 것처럼 어떤 한 권의 책에 대한 독립적인 리뷰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꽂혀있는 어떤 기억의 추억의 편린들, 그 추억의 책장들을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예. 예, 책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가리지 않고 좀 자유롭게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재라고 했을 때 그 선은 책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마음의 색깔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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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책 제목이 언뜻 네. 보면 평범하게 들리거든요. 마음의 네, 서재가 되게 현란하고 화려한 제목들 사이에서 확 눈에 띄는 제목은 아닌데 그렇죠. 예. 네, 이렇게 곱씹어서 이렇게 혼자 발음해 볼수록 이게 마음에 뭔가 와닿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네. 물음표가 생기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마음의 서재가 뭘까가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서재를 보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의 서재는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게 하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효율 작가님께서 서문에 네.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 좀 읽어볼게요. 내겐 앞으로 읽어야 할 수많은 책들의 목록 때문에 이미 읽은 책들이 놓일 마음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잠시 새로운 책에 대한 조바심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읽은 책들로만 이루어진 작고 아름다운 마음의 도서관을 가꾸기로 했다. 이 책은 책에 대한 책이 아니라 책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내 마음의 도서관이다. 네,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더 짧게 쓸 걸 그랬네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수다를 많이 푼 것 같네요. 아닙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이 책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글 중에서 네.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네. 그 어린 시절에 부러워했던 다른 친구들은 말 잘하는 네. 학생들 네네네.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네. 컴플렉스가 있었죠, 말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글로 침잠하셔서 네. 그런 내성성에 대한 발견을 하셨고, 네. 이제 성장을 해서는 달변이 아니라 네. 좀 어눌하더라도 네. 진솔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랑스러워 보였다. 네.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 수잔 케인의 콰이어트라는 네. 책이 있는데 그게 네네. 생각나는 거예요. 네. 과연 내향성이라는 것이 가진 일종의 위대함, 네. 그것이 가진 힘이랄까? 네. 예. 그런 걸 느꼈는데요. 네. 아직도 이 생각은 유효하신가요? 그러니까. 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네. 원래는 이제 글 쓰기로 도망친 건데,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못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쓰면 말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글을 쓰면 쓸수록 말할 기회는 더 늘어나요. 네. 예, 어떨 때는 말하느라고 글 쓸 시간이 없을 그러니까요. 정도가 돼요. 예,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 좋은 점은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져요. 예, 자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뻔뻔해지더라고요. 뻔뻔해지면서 그 네. 상황을 모면하려고 막 그 안간힘을 쓰게 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그러니까 말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골방에서 결국 틀어박혀서 독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면 사람들의 눈빛을 이렇게 풀어주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보다가 네가 얼마나 말을 잘하나 보자 이런 표정으로 보시다가 어느 순간 입가에 미소가 올라오면서 그래 너 조금 괜찮다 이런 표정을 보내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 청중들이 예, 네, 청중들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네. 던지고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는 거죠. 네. 에너지를 받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느껴주는구나. 정여울 작가님 책을 읽고 있으면 네. 이분이 기본적으로 되게 뭐 사람을 외향과 내향으로 나눌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내향적인 사람이고 예, 방에 내향적이죠. 들어가서 무언가 예. 혼자 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또 강연하고 오늘도 있다 강연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런 사이에 어떤 괴리랄까 갭이랄까 이런 걸 스스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살짝
작두를 탈 때도 있고요. 네. 작두를 타면서 내가 다른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순간도 가끔 있고 근데 대부분은 사실 저의 진짜 성정과는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강연도 내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강연도. 근데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향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순간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뭔가 좀 지루해 하는 것 같다거나 이럴 때는 저도 좀 쇼맨십을 그래도 좀 치고 예, 쇼맨십을 하게 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럴 때도 아직도 쑥스럽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그 내향성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보물 같은 거라서 아무한테도 뺏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너무 소중한 보물이라서 계속 그것이 마모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요새는 많이 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거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독자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그런 관계자분들도 좀 더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작가가 많이 나오게 해주시려면 기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작가들이 소모되거든요. 네. 빨리빨리 다음 작품을 쓰라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요. 네.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정여울이라는 작가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를 가지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만의 생각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적 글쓰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대중적인 어떤 글쓰기도 뭐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 어느 정도 대중성을 예, 가진 그런 작가시고 여성 작가시잖아요. 여성이면서 예, 인문학자이면서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대중적인 강연도 하시고 제가 그런 비슷한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뭐 예. 강연을 하거나 그런 분이 있지만 또 어떤 정도의 대중성을 확보한 네, 그런 글을 쓰시는 분과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본인은 의식 못 하시겠지만 어떤 독보적인 이제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젊은 여성이시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고 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했는데요. 요즘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지.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니 진짜예요. 객관적으로 파워라이터 경향신문에 선정한 파워라이터에도 네. 인터뷰하셨죠. 예. 되셨고 아마 거의 가 좀 어린 나이시고 여성도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거기 보면서 저는 제가 아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글도 잘 쓰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남성 위주로 했다는 아저씨시죠. 생각이 아저씨시죠. 중년의 아저씨들이신 거예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서가 있어야 네. 저서가 좀 몇 권 있어야 파워라이터에 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아마 최소한의 그런, 대중성을 예. 있으신 분들로 예. 아마 한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네. 만족되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글을 쓸 때마다 쉽게 써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집자들의 그 끊임없이 쉽게 써주세요. 더 쉽게 써주세요. 이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그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네.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걸 예. 그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제 편집자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저는 그냥 제가 먹는 솔잎이 좋다고 네.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편집자가 깜짝 놀래요. 저 여자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성충이어도 좋고. 제가 먹는 솔잎이 맨날 똑같아도 좋은데 제가 먹는 그 솔잎이 아닌 데서 갑자기 그 나무의 수종을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그건 정말 그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내용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격이 더 나빠졌던 것 같은데 그런 까칠함이 저 자신은 사실은 저는 이런 자신이 좋거든요. 예, 근데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그냥 이런 제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사실 어떤 사람들이 특히 평론가들이 예. 그 어려움, 난해함, 가독성 예.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평론가들의 글이 특히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우리들끼리 쓰는 그런 약간 은어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용어들이 예. 있죠. 예, 그 용어들.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게 후미진 용어들은 아닌데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 아니 그런
용어들 이제 뭐, 사실 내가 워낙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뭐 내적 주체성 뭐 이런 예, 말하는데. 내적 주체성 뭐, 뭐 이런 특히 시 얘기할 때 많이 예, 나오죠. 맞아요. 미적 근대성 뭐 이런 거죠. 잠깐 내적 주체성 뭐라는 네네.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든지 뭐든지 적이랑 성을 붙이면 어려워져요. 네. 예.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서 어려워지고 소통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네. 아 그런 말을 쓰지 말자.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서술하는 말로 쓰게 되더라고요. 네. 쉽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더 쉽게 쓴다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네. 예. 모르는 거 그냥 못 쓰게 되고 예. 느끼는 거 예. 그러니까 아는 걸 쓴다기보다 느끼는 걸 쓰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아 저는 정여울 작가님 말씀에 굉장히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 부분이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평론을 쓰지만 평론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게 네. 평론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네. 모르면서 글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위험한 말을 발언이지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면 될 것을 굉장히 수사를 붙여서 그렇죠. 중언부언하면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네. 그래서 뭐 결론이 뭐야?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을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시 비평을 그냥 청소년 대상으로 상정하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은 정확성이에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모르는 부분 다 빼고 그럼 내가 느낀 것만 다 얘기해보자라고 네. 해서 실었는데 예. 저는 그걸 누가 안 봤을 줄 알았는데 예.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그 글이 제가 썼던 어떤 글보다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었던 거죠. 소화할 수 있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난 아무도 독해할 수 없는 글을 지금까지 써왔던 건가? 네. 막 이렇게. 네. 읽기는 하는데 리액션을 하기 어려운 글을 썼던 거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처음에는 어떤 우리가 어떤 코스튬 플레이를 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이 평론의 세계에 들어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거든요. 네. 그런 언어를 이해해야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도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흉내를 내다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랑요, 내가 해야 된다고 믿는 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몰랐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무감을 느끼는 그 말은 사실 그러니까 머스트와 원트의 차이인 거죠. 그 머스트가 원트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트만 남게 되는 거죠. 내가 원했던 거는 어느새 정말 짓눌러져서 형체도 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글들을 쓰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그러면서 자기가 막 깨지는 거죠. 이게 나였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글을 쓰려고 평론을 시작했나 이렇게 막 자괴감도 느끼고 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비틀즈가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었잖아요. 정말 근데 아주 열악한 공연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열악한 환경이 함부르크였대요. 함부르크가 사실은 굉장히 환락의 거리가 네. 많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해서 정말 더러운 그 술집에서 음악이 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 취객들과 뭐 약쟁이들도 있고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정말 자신의 음악들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 계속 호객행위를 하듯이 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음악에 대해서 많이 배웠대요. 네. 예.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순수하고 대단한 음악을 해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비틀즈는 특히 존 레논은 예. 그들에게 맞춰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존 레논의 천재성이고 위대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르크에서 가장 많이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제가 대사는 좀 제 식으로 바꾸긴 했는데 예. 그런 게 지금 허희 씨가 겪고 있는 네. 허희 평론가님이 겪고 있는 그런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걸 잘 겪어내셔야 되고 네. 자기를 잃으시면 안 돼요. 예. 자기를 절대로 잃으시면 안 되고 네. 칭찬받는 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저희가 오늘 평론가 문학평론 하신 분 모신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초반에는 작가분들 이제 많이 오시고 이래서 네. 저랑 작가분이랑 뭐 김현 선배나 뭐 정유청 선배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항상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되고 저쪽에서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이런 리액션을 했거든요. 예, 오늘은 저 이렇게 솔직한 젊은 평론가들의 대화를 예 듣게 됩니다. 네. 그 어디가 손날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예, 뭐 전
예, 그 마음의 소재 에필로그에 보면 네. 그 나만의 비평을 쓰자 네. 이렇게 제목으로 글을 또 쓰셨는데요. 네. 전 또 요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또 감동을 받네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아, 저 진짜 좋았어요. 네. 그래서 요게 쓰신 부분을 조금 인용하자면 네. 비평은 메타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 창조성을 폄하당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메타의 힘이야말로 비평이 끊이지 않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무엇에 대해 쓰는 척하면서 사실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슬쩍 끼워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평이기 때문이다. 예,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비평이라는 것이 누구나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이고 생활에서 계속 은연 중에 하고 있는데 자꾸 비평에 대해서 비평 감안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에 그래서 대해서 그래서 더 고립되게 되죠. 그러면 네. 비평가가 예. 좀 저도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예. 작가님의 구절을 읽으면서 아 사실 그런 것이지 그리고 비평은 항상 창작을 하지 못하는 창작이 실패한 사람들의 어떤 최후의 문학적 보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그렇죠. 창작 행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네. 힘을 얻었지요. 네. 그러니까 창작도 네. 창작하시는 분들도 사실 마음속에서 계속 비평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어떻고 저 소설은 어떻고 또 마음속에서 나는 이런 글을 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앞서간 소설들에 대한 비평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창작 속에 원래 비평이 있고 비평 속에도 당연히 창작이 있는 것인데 예. 그게 마치 정말 전혀 상관없는 A와 B인 것처럼 예, 사실 그 A와 B는 섞여있는 유전자인데 예. 창작과 비평할 때 그거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는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창작이 비평에게 서로에게 근데 그거를 많이 써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예, 많이 써보고 많이 혼도 나보고 좀 깨져봐야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뭔가 좀 처음부터 나는 내가 쓰면 정말 다들 좋아해 줄 거야. 너무 이렇게 욕심을 크게 갖고 하면 더 많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철없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글 쓰는 것 자체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온 거죠. 아, 내가 원고를 써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리고 내 글을 누군가 읽어준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다시 초발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까 지금 정영 작가님이 메타적 글쓰기에 대한 또 글을 이야기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비평가라고 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항상? 항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 비평가로서 청탁을 받을 때만 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네. 솔직히 그렇고요.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사람인데 때로는 평론도 하고 때로는 에세이도 쓰고 네. 때로는 어떤 인문학적인 뭐 칼럼도 쓰고 네. 그 장르나 어떤 소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지만 그냥 글을 쓰는 사람 그래서 작가라는 것이 저는 좀 이렇게 너무 넓은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사실 저를 작가로 만들어준 책이 마음의 서재와 그때 알았더라면 네. 좋았을 네. 것들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평론가라는 네. 얘기를 더 많이 들었는데 그 책들을 쓰면서 작가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글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겁없음 네. 자유로운 글쓰기가 더 좋구나 네. 네. 그걸 해도 사실 정말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진짜 느끼는 거하고 진짜 타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를 비교해보면 정말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한 1이라면 타인의 시선에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자기 검열을 하는 게 한 10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내 욕망을 검열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글을 쓰게 되는 네. 것이 아마 독자들도 그런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의 글쓰기가 좀 바뀌었다. 네. 예, 이렇게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걸 예민한 독자들을 보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예. 보면 감추어진 마음을 읽는 지음의 벗 이런 네네. 독자들인가요? 네네. 네. 근데 좀
메타적 글쓰기 이야기 하시면서 또 스스로 비평가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다고 그냥 좀 자유로운 작가라고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 같기도 한데요. 네. 저는 정여울 작가님 글쓰기를 쭉 따라 읽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정말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많이 읽었는데요. 네. 왜 그런 표정을? 네. 저는 작가분이 그렇게 해주신 걸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 네. 말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작가들이. 정말요? 그냥 이 칼럼도 많이 또 접하기도 했고요. 또 주신 책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읽는데요. 정여울식 글쓰기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거의 대상이 있어요, 항상. 어떤 대상이 맞아요. 있고요. 네네. 그 대상을 이렇게 투과하기도 하고 네. 그 이야기가 예. 또 이렇게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네. 모든 에세이들의 한 편 한 편마다 어떤 텍스트라고 할까요? 그것이 네. 뭐 문학일 때도 있고 음악이나 미술일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 나만 알고 싶은 유럽이나 내가 네. 내가 사랑한 이것 이것은 그것이 그 국가, 네. 나라, 도시 네. 네. 그런 텍스트들을 또 이렇게 그렇죠. 통과한 네. 그런 항상 네. 메타식 글쓰기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그 작가의 평론가. 그렇죠. 예. 저는 정여울 예. 작가님 뵐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되게... 정여울 작가님이 평론까지 하셨으면 되게 날카로워요. 저는 가끔 제가 잘못 길을 들어온 게 아닌가. 저쪽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읽는 게 남의 길일 때 재밌는 거예요. 네. 내 일로 할 때는 힘든데 다른 사람의 길을 엿볼 때는 좀 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그냥 좀 자유로운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어떤 거는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그거는 못 버리는 것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본인 스스로 느끼는 자아 정체성은 평론가가 아니실까. 그래서 항상 그게 뭐 문학 평론은 아니지만 문학은 아니지만 네. 항상 그 어떤 대상을 네. 바라보고 메타적인 그것 대상이 있어야 메타적 글쓰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비평적 글쓰기 식의 에세이라서 항상 읽는 맛이 좀 색다르고 그런 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유럽 이야기, 네. 유럽에 관한 글쓰기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은 이번 여름에 나왔죠. 나만 알고 싶은 유럽 탑10이라는 네. 탑10이라고 읽는 거 맞나요? 네. 네. 가요 탑10. 네. 가요 탑10. 갑자기 손범수 안에 생각나네요. 네. 탑10. 아니, 저 정말 어떻게 읽을까? 유럽까지만 읽어야 하나? 네. 그랬는데. 보통, 예, 네. 나만 알고 싶은 유럽까지만. 그쵸. 네. 저도 탑10을 빼자는 말 네. 많이 했었는데. 네. 안 먹히더라고요. 예.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도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게 언제 나왔었죠? 정확하게? 1권은 1월 달에 나왔고 1월 달, 예, 네. 2권은 6월 달에 나왔죠.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에드워드 툴레인이 더 베스트셀러고요. 아깝게. 네. 근데 왠지 네. 정여울 작가님은 솔직히 1등 아니라 좀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을 좀 1등이면 어쩔 뻔했어 막 이런 생각도 피해가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네. 사실은 아직도 좀 얼떨떨하죠. 그러니까 네. 뭐 이 책이 또 본격적인 뭐랄까요 여행 에세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여행 에세이랑 좀 다른 부분도 많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제 글을 계속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 글이랑 되게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틀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라는 물은 똑같은데 물을 담는 그릇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기도 하고 제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고 그 형식이라는 게 그릇이라는 게 굉장히 그 물을 많이 규정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그렇죠? 예, 유리병에 담겨있는 물과 또 양철 냄비에 담겨있는 물은 다를 텐데 그런 그릇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행 에세이를 쓰면서 사실 저는 그 뭐 기획이라는 것도 강했지만 저는 제 안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강력한 컨셉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거는 반드시 인문학이면서 문학인 네. 여행기를 쓰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굽히지 않았거든요. 네. 막 이렇게 100개의 장소에 대해서 쓰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타협을 해서 좀 한 30개 정도로 줄여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물러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100개를 어떻게 쓰긴 했는데 네. 진짜 정말 잠을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급하게 써서 좀 아쉬운 부분도 네. 많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 내 나만의 글쓰기로 이렇게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을 내가 좋아하는 글들을 좀 독자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좋은 인용문들을 찾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장소와 어울리게 예. 그 우리나라의 글이지만 그 뭐 크로아티아나 두브로브니크나 이런 낯선 장소와 어울리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커플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네. 것처럼 그렇게 이어주는 매파의 역할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감성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여행기들이 대부분 여행 정보서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주관적인 여행 에세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정보 중심이나 감성 중심을 좀 더 이렇게 양분화된 그런 걸 좀 넘어서서 그거 자체가 인문학 걷고 듣고 보는 것 자체가 인문학이 되는 그런 여행지를 쓰고 싶었어요. 예. 독자들의 피드백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정말 네. 여행지에 가실 때 책을 들고 가서 네. 그 도시에서 그 부분을 읽으셨다는 그런 피드백도 받아보셨어요? 아 그런 블로그에서 좀 비슷한 글을 봤던 네. 것 같아요. 그러고 되게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네, 그랬는데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정말 한마디로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이 여행기가 네. 제목이 네. 좀 이렇게 예. 톡톡 이게 제목이 원색적으로 그냥 말씀하세요. 네, 원색...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제목 직접 네네. 지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요. 내가 사랑하는 유럽과 나만 알고 싶은 유럽이 어떻게 보면 저는 네. 이 책이 담고 있는 콘텐츠를 죽이는 제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읽어보니까 네. 이런 제목을 붙이면 안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훌륭한 비평이세요. 네. 나만 알고 싶은 유럽은 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네. 이 제목 때문에 한 달을 싸웠어요. 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저는 원래는 출판사에서도 이게 기획이긴 했지만 1권의 제목은 유럽의 밤열차는 내게 그리워하는 법을 알려주었다라는 멋지다. 제 책 속에 있는 그 문장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를 사장님께서 직접 골라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렇게 가는 줄 알고 막 들떠 있었는데 너무 길다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획이니까 네. 그래서 그 기획과 광고 컨셉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목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부제에 비슷하게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2권에서는 저는 그냥 좀 2권에서는 좀 더 어차피 이번 2권에서는 제가 좀 더 자유롭게 장소도 선정하고 예. 그리고 이제 문체도 이렇게 1권에서는 좀 수위를 많이 조절했다면 그냥 제가 쓰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건 훨씬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썼는데 그러면 제목도 좀 그렇게 좀 더 인문적인 감성이 더 묻어나는 그리고 정녀울 표가 좀 더 드러나는 네. 예, 마음에서 제 같은 네. 예, 그런 느낌이 나는 제목을 원했는데 또 이번에도 기획 출판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와 그 그릇의 차이가 그러니까 네. 그 그릇과 그것을 담는 이 내용물과 그릇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걸 그 갭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지적이세요. 네. 여행책이니까 저희가 네. 여행 이야기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네. 또 우리 주제가 서점에 갔다니까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도시에 가시면 서점에 가는 편이세요? 예, 많이 보고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사실 책 한 권 한 권을 열심히 볼 시간은 안 되고 네. 일단 뭐 오래 있어봤자 한두 시간밖에 못 있으니까 서점에는 그러니까 책 제목과 편집과 그 안에 있는 사진과 이런 것들 좀 빨리 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행지에 처음에 여행을 시작했을 때는 박물관을 제일 많이 갔어요. 그게 가장 좀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겁이 많았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또는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여행을 다녀보니까 그런 안전한 여행은 좀 덜 재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밤늦게 돌아다녀보니까 우리나라 밤길보다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싸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장소는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야시장 이런 데 네. 좋고요. 밤늦게까지 하는 그 야시장이라든지 벼룩시장. 벼룩시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점인 거예요. 서점이 그 나라의 또 문화를 많이 보여주는데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서점도 옛날 같지는 않죠. 옛날처럼 모든 문화의 중심이고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그래도 동네 서점들이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 뭐랄까요. 서점이 그냥 책을 읽는 읽고 사는 곳만은 아니라는 거. 서점이라는 것이 어떤 독립적인 문화 공간이라서 거기서 뭐 강연도 하고 거기서 뭐 낭독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문화 행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리고 또 유명한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체가 관광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참 축복받은 경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꿈을 꾸는데 그런 이제 작은 도서관 같은 걸 언젠가 만들고 싶어요. 아. 예. 돈을 열심히 모아서 주변에서 말리죠. 너 미쳤냐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한 거 잊었냐 막 이러면서 상가를 사야지 마음의 서재로 만족해라 막 이러면서 유럽 그냥 너만 알아라 막 이렇게 그런 악담도 하시고요. 막 그런데 언젠가는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냥 책만 쓰는 좋네요. 것이 네. 그러니까 좋긴 한데 그거보다 더 나가는 거 책을 읽는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이 또 작가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더 다양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제가 공간 감각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잔 손탁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권에도 썼었는데 그 시간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공간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진짜 믿거든요. 예, 제 자신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람이 비슷해요. 예, 크게 바뀌지 않는데 근데 장소를 바꾸면 제가 여행을 가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뭐 제주도만 가도 제가 바뀌거든요. 예, 제 자신의 어떤 익숙한 생활의 리듬이나 생각하는 패턴이 바뀌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글쓰기를 하게 돼요. 예. 근데 제주도만 가도 그런데 더 멀리 떠나고 더 새로운 공간에 가면 그러니까 생체 리듬도 바뀌고 예. 그리고 이 모국어의 감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모국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르게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다를 떨면서 굉장히 사유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거든요. 수다라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그냥 집단의 생각에 나를 길들이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수다를 많이 떨면 자연히 글을 쓰거나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수다가 영감을 줄 수는 있지만 수다에 너무 재미를 붙이면 거기서 소진되는 거죠. 예, 그렇게 정말 돼버리는데 그런 모국어의 감옥 속에서 많은 성찰을 하게 되죠. 모국어의 감옥이라고 얘기하셔서 떠올랐는데 그러면 여행을 거의 혼자 다니셨어요? 혼자도 많이 다녔는데 같이 다녀도 어차피 따로 떨어지게 돼 있죠. 예. 가고 싶은 데가 다를 여기, 테니까. 예. 네. 이거 안에 뒤에 남편분 사진 네네네, 맞죠? 맞아요. 이승원 예. 예. 네. 네. 저도 사진을 많이 찍긴 했는데 제 사진은 영 별로더라고요. 아, 그분 사진이 더 좋았고요. 예, 훨씬 잘 찍고 그리고 많이 투자도 해요. 사진을 많이 싸우는데 카메라를 또 많이 또 렌즈를 샀어? 렌즈가 왜 이렇게 비싸? 그런데 비싸죠.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네요. 예, 네. 좋은 사진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누구랑 같이 여행 가보면 특히 아주 친한 사람이랑 여행 가면 정말 싸우지 않아야지 이러면서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한 판 막 크게 하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도 차라리 작게 싸우는 게 싸우면 나아요. 싸웠는데 별거 아닌 게 쌓여서 정말 처음에 어떻게 생긴 불신인지 기억도 안 나요. 남편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뭐, 남편이 아니라 친한 친구여도 같이 가면 쌓이게 가죠. 어머니 뭐 이렇게 가도 그럼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절친도. 이것도 못 참는단 말이야 막 이렇게 진짜 되면. 내 모든 진상을 다 이해해준 절친도 불만이 쌓여요.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을 같이 권하시나요? 가서, 같이 가서 좀 따로 다녀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서우시다면 같이 일단 비행기는 같이 타시고 가서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그다음에 따로 놀다가 저녁에 만나서 밥 먹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이면서 따로 또 갇힌 그런 여행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네요. 요새는 혼자들 많이 다니세요. 지금 60% 이상이 그러니까 유럽 여행에 매년 떠나는 그 여행자들의 60% 이상이
20, 30대 여성들이래요. 혼자? 예. 그리고 네. 제 책의 독자들도 20, 30대 여성들 네. 제일 많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건 남자들이 되게 긴장해야 되는데, 예. 여자가 혼자 여행할 수 있다는 건, 혼자 살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삶에 전혀 불편을 못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점점 결혼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네.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을 혼자 떠난 이 문화와 점점 이렇게 네. 예, 혼자 사는 인구가 많아지는 게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농담인데. 예. 뭔가 네,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예, 주제네요. 네. 이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과장된 신화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좋은 건 정말 잠깐이고 생활이 되면 이제 너무나 서로에게 많은 것들, 서로가 많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살짝 미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억압받고 살아왔다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행에 중독되시는 거죠, 여성분들이.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점점 경제적으로 능력도 있고 이러니까 매년 막 가시는 거예요. 네. 여행에 중독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점점 결혼은 미뤄지고, 예, 점점, 아, 혼자 사는 삶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바쁘거든요. 예, 이런 그, 뭐랄까요, 이, 싱글 라이프를 정말 즐기는, 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결핍을 잘 못 느끼는 이 문화와 유럽 여행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제 여동생이, 네. 얼마 전에, 네.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예, 살짝 하이 상태겠네요. 예. 근데 아직 미혼인 미혼입니다. 네, 혼자 네. 갔다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정열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아, 과연 그렇구나. 저는 아직 유럽에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저는 여자들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시선에 억눌려서 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정말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도. 네. 그게 정말 미칠 듯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사실 거기 에펠탑이 있고 루브르가 있어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가는 게 제일 커요. 그런가 보다. 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엄마 표현들 하면 내 쪼대로 살 수 있는 예, 그게 엄청난 자유이기 때문에 한 번 맛이 들면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내년에 또 가겠네. 네. 돈만 생기면 갑니다. 나중엔 돈이 없어도 갑니다. 네. 돈만 안 빌려가면 되죠. 뭐. 네. 빌려줘야죠. 빌려줬습니다. 빌려줘야죠. 훌륭한 오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되게 궁금해졌는데요. 그러면 네. 작가님은 네.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내 쪼대로 살기 위해 네. 여행이 아닌 정착 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삶. 다른 곳에 가서 네. 살아보는 거요? 생각 늘 하죠. 네. 네. 생각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니까 뭐, 한 1년, 2년 정도는 외국에 가서 살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그전에는 그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유럽 여행을 해보니까, 또 미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도 가보니까, 아,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녀봤으면 두려움이 빨리 없어졌을 텐데, 저는 20대 후반부터 다녀보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천천히 어렵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외국으로 떠나고 싶은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1, 2년 정도 가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여행을 다녀보거나 이런 건 좋은데 좀 오래 정착하기에는 저는 사실 제주도 같은 곳이 훨씬 더 정착을 하면서 여행과 정착을 병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도 왔다 갔다 이제 내륙 쪽도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고. 제주도의 매력에 사실은 지금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을 많이 하면서 예전엔 제주도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친구가 제주도에 산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바빠서 사실 못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틈만 나면 제주도에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만 알고 싶은 유럽도 사실 제주도에서 많이 썼어요.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네. 제주도가 영감이 돼준 유럽 네. 여행책이에요. 네, 그래서 재밌네요. 좀 더 제가 그런 질문도 받았는데 마지막에 만약에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라면 네, 시한부 인생이거나 뭔가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그때 가고 싶으신 곳은 어디냐고 물어보신 독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주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멀리 떠나는 막 비행기 타고 12시간, 15시간 사실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런 여행보다는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낯섦과 낯익음이 공존하는 예. 예. 분명히 우리나라 땅인데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름을 통해서 뭔가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네. 역사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풍속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제주도만의 어떤 뭔가 특별한 매력인데 아직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예. 저는 말씀드리면서 네. 혹시 제주도가 어떤 상징적 공간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해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네. 정영호 작가님은 혹시 네. 그 섬은 꿈꾸시지만 모국어는 포기해야 모국어의 네. 감옥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마음 네. 깊은 곳에서 모국어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뜻으로 네. 읽어도 될까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동문과에서 국문과로 옮긴 이유도. 아, 네. 네. 도저히 독일어로 제 마음을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독일어를 잘 못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한국말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말도 로 얘기해도 우리는 맨날 서로 오해하고 싸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외국어로 문학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 틀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국어로 해도 역시 어렵더라고요. 더 어렵죠. 예, 더 네. 어렵고 예, 더 쉬울 줄 알았는데 네. 예, 절대 더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그 모국어라는 것이 항상 그 자체가 사유의 대상인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좀 더 20대 때는 아름다운 말을 쓰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제된 그러니까 좀 더 약간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너무 단어에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전체 그 글의 느낌에 더 충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꾸미고 싶은 허영이 이제 저절로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예, 아마 글을 네, 쓰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면 사람들이 이런 문장 좋아하겠지 막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사실 문을 예. 쓰는 거 쉽거든요. 네. 네. 좀 이렇게 액세서리 다는 거랑 비슷해서 네. 달면 되는데 일부러 안 달게 되더라고요. 예, 조금 더 소박해지고 담담해지는 게 더 나에게는 좋은 글이라는 걸 점점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아주 많이 든 건 아니지만 나이 네. 들면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예,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예. 네, 저희 오늘 서점에 갔다라는 주제로 정여울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정여울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좀 우리 셋이서 오늘 허위 평론가님은 처음 만났는데 네. 굉장히 저는 안 힘들었는데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아니, 저는 네. 항상 작가님들이나 네. 이제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바로 직속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문학평론으로서. 네. 그래서 좀 긴장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예. 점점 풀리셨고 더 네네. 재밌게 점점 뒤로 갈수록 더 재밌어졌던 것 같고 또 독자분들이 여기 나오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실까를 좀 생각하면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상상의 독자를 생각하면서 네. 녹음하는 것도 굉장히 또 새로운 재밌는 네.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무엇보다 대본이 없다는 게. 네. 처음엔 충격인데 나중에 좀 더 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게 되죠. 예, 저는 이제 에세이를 한 편의 에세이를 쓰는 것과 한 편의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게 좀 네. 유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네.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비슷해요, 뭔가.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나만의 서재, 나만의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는 또 도서관 짓고 싶다는 꿈도 말씀하시고요. 예. 낭만서점도 사실은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낭만서점도 네. 또 하나 낄 수 있지 않을까. 낭만서점의 리스트도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정여울 작가님의 이 지금 유럽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여울 작가님을 아셨던 독자들한테는 조금은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여행 작가 아니신데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책들 읽어보면 이것들이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네, 그런 여행 에세이들 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행 안내서는 더더욱 친절한 여행 안내서는 더더욱 아니라는 걸 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여행들이 좀 소비하는 여행 그리고 어딘가로부터 이 나의 그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로부터 도망치는 여행 그다음에 벗어나려는 여행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점점 그 무언가의 나의 내면을 채우는 여행,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성찰하는 여행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 정여울 작가님의 유럽 에세이들이 또 거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예, 또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따뜻한, 예, 따뜻하고 뭔가 목소리가 되게 섹시하시네요. 오늘 처음, 처음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팟캐스트로 네. 들을 때는 네. 굉장히 차분하고 이렇게 지적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가까이서 들으니까 달콤하지 않아요? 코로 말씀하시네요. 콧소리가 꽤 나시면서. 예. 호흡기 질환도 약간 더 섹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네요. 저 웃어야 되는 거죠? 네. 칭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풀린 것 같아요, 긴장이. 네. 다시 할까요? 끝날 때쯤에 풀리죠, 원래. 네. 네. 네, 그래서. 아, 오늘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보내드리기 아쉽지만 또 여행 얘기 더 많이 하면 더 뒤에 2부가 또 우리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팟캐스트의 매력에 빠지셨다니까 또 한번 자리 마련해서 네, 또 뵀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과는 다른 또 주제로 책을 내실 거니까 그때 네. 저희가 또 모시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11의 두 번째 트랙 여기까지입니다. 네, 허위평론가님이 또 끝나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저희 낭만서점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짓는 것인데요. 7월 31일까지가 마감이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그때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서점에 갔다 혹은 서점에 가면 뭐 그 서점에 갔다라는 이런 것으로 첫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엄격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다만 서점이라는 말과 가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예, 진짜 저 궁금해요. 여러분이 서점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예, 뭐 소설의 형태도 좋고요. 뭐 에세이의 형태도 좋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뭐 자유롭게 주세요. 원고지 30매짜리 시만 아니면 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